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2023-24 시즌을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다음 주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통해 2024-25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시즌 시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주전 미드필더인 이브 비수마 선수가 불법 행위로 인해 팀에 무리를 일으켰고 결국 이브 비수마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의 내부 징계를 통해 개막전 스쿼드에서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브 비수마 선수는 2018년 만 22세의 나이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에 입단해 4년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을 했던 선수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에서 리그 타급 재능으로 손꼽힐 만한 뛰어난 활약을 통해 2022년 거액의 이적료로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을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브 비수마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어느새 2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 실버보다 더욱 낮아진 평점을 기록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브 비수마 선수는 파페 마타르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미드필더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힘든 아직까지는 토트넘에서 한창 경쟁을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 입지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비수마 선수는 최근 히피크랩을 흡입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고 이는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소식이 일파만파 전해졌었습니다. 비수마 선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곧바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었지만 바로 오늘 BBC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결국 이브 비수마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의 내부 징계를 통해 개막전 스쿼드에서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월요일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 미드필더가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온 후 이브 비수마를 출전 정지시켰다. 스퍼스는 27세에 이브 비수마가 풍선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담긴 자신의 영상을 토요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심각한 판단력 부족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웃음가스 또는 LOS라고도 알려진 아산화 질소를 소지하는 것은 2023년부터 영국에서 형사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토트넘 핫스퍼의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월요일 경기에서 그를 출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비수마와 나 그리고 비수마와 그룹 사이에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비수마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에게 문은 열려 있으며 우리는 그가 내리는 결정이 그에게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그가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3천만 파운드의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한 이브 비수마는 토요일 오후 바이에른 뮌헨과의 스퍼스의 친선 경기에서 45분간 출전한 뒤 영상을 게시했다. 난 오랫동안 게임에 참여해왔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했다. 첫 번째는 이브 비수마가 정말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직도 제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가 축구선수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단, 팀 동료, 우리의 팬들 그리고 구단과 관련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는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을 더 설명했다. 이 전 셀틱 감독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로축구 선수로서 본보기가 되는 직업적인 책임도 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모두는 꽤 특권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 축구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건 이제 이브 비수마에게 달렸다. 라면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이브 비수마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개막전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토트넘 핫스퍼의 구단 자체적인 내부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브 비수마 선수는 최근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시즌에서도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파페 마타르 사르 등 자신보다 어린 유망주 선수들에게 자리를 뺏기면서 좀처럼 선발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로드리고 벤탄쿠르, 올리버 스킵 등 토트넘 핫스퍼가 활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은 얼마든지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안 그래도 입지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이브 비수마 선수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비수마 선수의 이번 행동은 시즌 개막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민폐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수마 선수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